안녕하세요. 나무 엄마입니다. 나무 아빠입니다. 저희 캠핑장 왔어요. 네, 지금 돌아다니면서 사이트를 마땅한 데를 찾고 있습니다. 우선은 사이트를 정하고 해서 뭔가 영상을 찍어야 될 것 같아요. 나무랑 같이 여기 있으면서 누구나 치우고 모르겠네. 여기 나무 떼? 그냥 철이 하나밖에 없어.
깜짝이야. 이렇게 쓰려고 딴 친구. 좋지 않았어. 손으로 하지 말고 손가락으로 할 거. 굳이 저걸 왜 손으로 절게? 소물딱 거리나. 어차피 두 번 먹을 거니까 다음 번에는 저걸로. 좋지 않았어. 맛있어? 맛있어. 맛있네요. 요즘 캠핑이 뭐가 낭만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. 이 정도면 난민 캠핑 아닌가? 난민 캠핑? 벌써부터 내일이 걱정돼. 이걸 정리 어떻게 해야 되지? 라는 생각. 김장 캠핑 갖고 왔어? 아니, 저 타프는 어떻게 이거는. 어제 타품 지금 저것도 다 들렸는데 뭐 거의 다 들렸다고. 완전 다 난리났어. 안양에 캠핑장이 있어가지고 여기를 잡았거든요. 여기 약간 숲덕지여가지고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잡았는데, 우선은 공기가 시골 산골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목이 너무 아파요. 날벌레 너무 많고요. 막 날벌레 얼굴이 계속 꼬이고 저 막 지금 다리 막 한 50방울 물린 것 같아요. 하여튼 그 목이 우선
캠핑카 몽기. 그 다음에 우중 캠핑이라서 짐을 최소화해서 전기도 안 끌고 오고 막 이랬더니 뭐가 더 난민촌 캠핑 같은 느낌이고 더 뭐가 잘 안 되고,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우중 캠핑을 계획, 그러니까 저희가 우중 캠핑이 조회수가 잘 나와가지고 한번 조회수를 땡겨볼까 해가지고 계획한 게 이번 우중 캠핑이었거든요. 근데 진짜 빡세게 준비해서 해야지 안 이렇게 더 간소화시키니까 저희도 더 힘든 것 같아요. 나무도 힘들어. 네. 그리고 나무가 너무 싫어하더라고요. 비 오는데 캠핑하는 게 싫어해서 아예 그냥 되게 딱 바로 차를 옆에다 대놓고 저는 할 수 있는 캠핑장에서 얘는 되게 뽀송뽀송한 상태를 유지를 해주던지 아니면 산책을 해서 드라이기로 다 말려주던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서 결국에는 철수를 결정했습니다. 그리고 오늘 또 호주지보여가지고 적당히 오면 그냥 적당히 버텨보겠는데 아까도 진짜 무섭게 오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첫 우중 캠핑인데 너무 강우 이럴 때 계획을 해서 제가 오늘은 후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다음번에 다시 철저히 준비를 해가지고 나무형을 딱 준비를 해서 다시 하던지 아니면 그냥 조회수를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. 아, 너무 힘들어요. 아이 뭐야 부질부질해 부적부적거리고 집에 가서 에어컨 바람 쐬고 싶어. 아, 쉬고 싶어요. 잘못 왔어, 그지 나무야. 아, 거기다 이게 캠핑장이라도 예쁘고 막 뷰라도 막 엄청 좋고 막 이러면 좀 마음에 위안을 삼을 텐데 이건 진짜 아리에게 캠핑장이 웬 말이야. 원래 그래서 저녁에 막 배민들 시켜먹고 막 그런 걸로 영상 좀 찍어볼까 했는데 어디가? 배민이고 나발이고 집에 가고 싶어요. 좀 이따 가려고요. 타 붙인 게 아까워서 해지면 가려. 어쨌든 이번 영상은 그냥 망한 영상으로 아저씨 붙인 게 잘 찝은 것도 못 찍고 하여튼 시작부터 거지 같았던 이번 영상은 그냥 망한 영상으로 그냥 달려가기 편집해가지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망했어요. 집에 가네요. 다시 도전할 것? 다시? 그러지, 또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지. 그러니까 나무... 조금 쾌적한 곳으로. 나무 괜찮겠어? 나무 괜찮겠어? 도전할 거야, 나무? 집에 와서 되게 잘하고 고생하셨어요. 아, 고생하셨습니다. 나무도 고생했어. 우리 나무도 고생했어. 고생하셨습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 다음에 뵐게요.